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나생명 e스포츠 카드라이더 팀입니다.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안녕! 인사하세요! 네, 원래 매니저님 겸 감독님인데, 감독님은 저희가 같이 안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, 뭔가 저희 팀이 다섯 명이기도 하고, 한 명이 뭔가 비어서 매니저님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, 일단은 저희가 할로윈 기념을 위해서 에버랜드에 있는 호러메이즈에 왔습니다. 와, 박수! 자, 일단 들어가. 정말 좋다. 예,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기분이 어떠세요? 심정? 아, 원래 제가 그 공포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놀래키는 거는 좀 자신이 없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죠. 성빈이. 저는 원래 겁이 없어서 좀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애들이 원래 그래. 자, 도현이. 저는 뭐 부산 남자기 때문에 뭐 귀신 나오면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뭐 다 부셔버리겠습니다. 예. 저는 그래도 나이를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걱정 없습니다. 자, 메이저님도 인터뷰 한마디 하시죠.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팀을 어떻게 가냐. 일단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도현이랑 영훈이랑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도현이랑 영훈이랑 제가 팀을 짜줬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, 이 둘은 안 친한 것 같다,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성빈이랑 은택이 형 이런 무서운 곳에서 친해지길 바래를 위해서 성빈이랑 은택이 형이랑 같은 팀을 하게 되고 저는 그래도 듬직한 매니저님과 함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벌칙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벌칙 적어주신 분을 한 분을 뽑아서 그분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벌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누가 먼저 들어갈지는 저희가 각 팀의 주장들이 나와서 가위가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빈이랑 은택이 형 주장, 성빈이 주장, 영훈이랑 도현이 주장, 저희 매니저님이 가위가위보 해주시죠. 지는 사람이야, 이긴 사람이야? 화면을 잘 아니 사람. 이게 진 사람 오오오오 No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. 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. 가위바위보. 일단은 갔다 와서 제 저 뭐 선수들 전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. 뭐야, 나 다 같이 안녕 해줘. 안녕. 자, 아, 살아서 들어와. 살아서. 네, 르템 허리 아래로만 들어오셔야 된다고. 아, 네. 오우 씨. 오우 씨. 욕하지 마세요. 네, 욕하시면 안 돼요. 우리 이거 즐겨요. 욕하면 안 돼요. 아니, 아, 나 정말 화났네. 아, 나 아 진짜 못할 것 같아. 아, 나 진짜 나 들어가자마자 나올 것 같은데. 아, 걔들에 내가 언제 켜진 거 언제? 성빈이 너무 쳐다든지. 아, 나 성빈이랑 갈 거라. 아니, 얘 아, 얘 나갔는데. 아니, 나 들어가자마자 나올 것 같은데. 아, 근데 안돼. 아, 진짜, 저, 아, 진짜. 그럼 영훈이 분량 없어. 맞아. 아, 형 집 앞에. 제 머리 아래로 바닥만 해주실게요. 수납을 절대 안 해주실게요. 도현아, 네? 아무것도 아니야. 맞아, 정말. 이렇게 밑에만 하면 되죠? 아, 나 진짜, 나 못할 것 같은데. 바닥만 해주시고 왼쪽으로 가시죠. 그래, 바로 들어와. 아, 나 못할 것 같은데. 나 바닥 잘 비춰, 앞에 안 보니까. 아, 나 안 하면 안 돼? 바닥 아, 나 못할 것 같아. 바닥 잘 비추라, 바닥. 아니 나 못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니, 저게... 아니, 아니, 진짜 나. 오쇼, 오쇼, 오쇼. 아, 나 못할 것 같아. 나 못할 것 같아. 아, 나오면 안 돼? 아,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? 아, 진짜 너무 무서워. 그냥 같이 하면 괜찮아. 아, 진짜 나 너무 무서워. 아니, 진짜. 아, 나 진짜 나 못할 것 같아. 아, 진짜 나 못할 것 같아. 진짜 안될것 같아. 잠시만. 야, 잠깐 될것 같은데요. 너무 무서워. 준도폭이라는데? 이런 거 봐. 아, 뭘 들어가자마자 준도폭이요. 2학기 할줄 알았어? 아니, 진짜 아니야. 뭐하냐? 아니.
아니 진짜 들어가면 말해. 진짜 무서워요. 야, 왜 아니 왜? 아니 진짜. 나와 일단. 아니 진짜 들어가면 진짜 무서워요. 아니 진짜 아니. 아니 진짜 들어. 나가 나가 나가. 리얼이야? 영원히 잘못 걸렸는데. 다 부셔버리겠습니다. 형이 누나인데 내가 너 길이 안 보여. 너 길 있어요? 뒤에서 보는데요. 아 오지 마. 저희 카트라이더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. 안 구해줄 거야. 그 배성빈과 이인태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. 좋아요. 중도 포기하면 중도 포기하면 이미 지금 중도 포기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. 와 잘 건다. 내가 은택이 형 놀랬는데 성빈이가 많이 안 놀랬나 봐. 수고하십니다. 오지마 미안해 오지마 참. 미안해 살려줘 제발. 오빠 안녕하세요. 지나가겠습니다. 앞이 안 보입니다. 나 저희 좀 놔주세요. 오! 미안해. 나 잠깐 지나갈게요.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. 아 미안해 그래. 원래 겁이 없어서. 아 메이준이 민재하면 안 돼? 끝나면 더 그래. 메이준이 민재하면 안 돼 그냥? 어? 내가 저한테? 내가 라인 봤다. 아니 라인 봤는데. 아 죄송해요. 아 잠깐만 나 못 갈 것 같은데? 이거 즐겨요. 왜 그러는 거야?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사람 사람 조선생님 뭐 사람이요? 여기 맞아 나 잠깐만 나 갑자기 무서운데? 이거 즐겨요. 아 그럼 네가 맨 앞에 쓰는 거야? 무섭다고. 이게 앞에가 제일 무섭다고. 아 내가 제일. 아 나 땀 나는 거 봐봐. 땀 나는 거 만져봐요. 와. 진짜 땀 나. 나 무서워 안 좋아한다니까. 수정할게요. 가자. 바닥만 해주세요. 나올 만해. 더 비치다니 절대 안 비치실 거야. 아 잠깐만.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고. 아씨. 아 잠깐만. 아 아니 아니 데시벨 높아요. 아 네. 데시벨 착해. 데시벨 낮춰요.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 거야. 내가 볼 때 이거 사람 아니야? 야 잠깐 여보다 네가 앞에 가면 안 되냐? 아 카메라 때문에 안 돼. 어디로 가려? 너무 꼼꼼한데. 어, 깜짝이. 에이, 죄송해요. 중도 포기. 진행 방향 중도 포기. 왼쪽 방향. 왼쪽. 왜? 나 발로 차야 돼. 죄송합니다.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, 계속 죄송합니다. 뭐야? 그냥 걸렸네. 아 뭐야? 아 뭐야? 끝난 거야? 아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우리? 여기 끝난 거예요 여기가? 자 저희가 할로윈을 기념해서 에버랜드에 있는 호러메이즈를 체험하러 왔는데 일단은 뭐 성빈이 그리고 은택이 형 저 매니저님 영훈이는 완주에 성공했는데 박도현은 혼자
가다가 중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현이가 벌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의 입국 컷이에요. 입국 컷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벌칙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할로윈 데이 때 카트라이더 리그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시고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 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안녕. 안 괜찮아지? 야, 너 그 벌칙 어떻게 수행할래? 아~ 상, 여러, 삭발하기 해주세요, 삭발하기! 좋다, 지켜야 돼, 이거. 아, 삭발하기! 야, 에이! 야,